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극전단 데이너 김입니다. 2030의 젊은이들의 김정은 화영식 릴레이 캠페인이 SNS를 통해서 핵폭발처럼 확산 중입니다. 지난 1월 22일 현송어리의 박람을 계기로 일부 시민단체들이 서울역 광장에서 김정은 인공기 사진을 소각하는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이 즉시법 위반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명예훼손죄를 적용한 수사 가능성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민적인 분노가 참을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자 2030의 청년 세대들이 들고 일어나 김정은 화영식 자유대한 수호 릴레이 캠페인에 돌입한 것입니다. 청년들은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입니다. 나는 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한 여인의 남편입니다. 나는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등 각자 짤막한 말을 남긴 후에 들고 있던 김정은 사진에 불을 붙이는 영상을 찍어서 각자가 SNS에 게시하며 릴레이 캠페인의 확산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시작한 이번 김정은 화영식 자유릴레이 캠페인은 SNS 공간에서 네티즌들의 폭발적 관심과 호응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김정은 화영식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한 젊은이는 대한민국의 주적인 김정은 사진을 소각한 것인데 대한민국 경찰이 명예훼손죄로 수사할 수 있다고 자국 국민을 협박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라며 자유라는 표현이 파진 현 정부의 개헌 추진을 결사반대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라며 자유릴레이 캠페인을 벌이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즈음하여 30대가 주축인 자유대한 호국단이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아래는 자유대한 호국단의 시국선언입니다. 성명.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만든 문재인 정권을 규탄한다. 지금. 온 나라가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인해 시끄럽고 혼란스럽다. 이는 순수한 스포츠 축제가 저 악랄한 북한 김정은의 3대 세습 독재체제를 돈 한 푼 안 들이고 전 세계에 알리는 정치 선전의 장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당사자인 아이스하키 선수들과의 협의가 정면 배제된 채 올림픽을 겨우 21여일 앞둔 시점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추진한 것에 대해 국가가 정치적인 이유로 청춘들의 꿈을 빼앗은 대표적 사례라는 비난의 여론이 들끓었다. 그런데 지난 20일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올림픽 한반도 선언이라는 결정문에서 남북한 여자 아이스하키는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단일팀으로 출전하며 이때 남북 단일팀은 대한민국의 공식 영문인 K-O-R을 Republic of Korea이 아닌 C-O-R로 쓴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한반도기를 가슴에 새긴 유니폼을 입으며 승리할 경우 애국가를 대신한 아리랑을 튼다고 하였다. 이러한 C-O-R 표기는 개회식과 폐회식에서 개최국으로서 맨 마지막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한반도기를 앞세워 행진할 때에도 사용된다고 최종 발표하였다.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은 순간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과거 종북 좌파들이 근현대사에서 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친일청산 운운했던 일본과의 독립운동에서도 우리 선조들은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와 애국가로 민족의 자긍심과 독립의 의지를 불태워왔었다. 이처럼 굴곡진 우리 민족의 역사와 생사고락을 함께 해온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와 애국가를 대신하여 대다수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체불명의 한반도기와 아리랑을 사용을 강행하기로 결정해버린 현 정부와 이를 승인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최종 결정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게다가 한술 더 떠서 급조된 남북 단일팀의 명칭과 남북한이 공동으로 입장하는 개회식과 폐회식에서조차 개최국 대한민국의 국호인 K-O-R을 Republic of Korea이 아닌 C-O-R로 결정을 하다니 이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이것은 필시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세계인을 상대로 대한민국 국호를 그동안 알려진 K-O-R을 Republic of Korea이 아닌 C-O-R로 바꾸려는 주사파 정권인 문재인 정권의 숨은 의도는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호를 K-O-R을 Republic of Korea이 아닌 C-O-R로 바꾸려는 시도를 강력히 거부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금껏 북한이나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꾸준히 주장해오던 것이다. 실제로 과거 노무현 정권이던 2003년 8월 21일에 영문국호 코리아 표기 복원 문제를 놓고 남북 역사학자들 250여 명이 평양에서 학술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호 복원 사업에 공동 노력하기로 한바 있었고
2016년에는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북한의 국호를 코리아에서 코레아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북한은 일본이 과거 일제강점기에 코리아 위 시가 재팬 위 제의보다 앞서는 것에 불만을 품어 일본 측에서 강제로 바꾼 것이라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로 한반도를 뜨겁게 달구었던 당시에도 국내 종북 세력들이 교묘하게 북한의 이러한 일제 음모설을 널리 퍼뜨려 한때 코리아 표기가 확산되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IOC 규정상 올림픽 입장 순서는 영어 순이 아니라 개최국 언어의 표기법에 따르게 되어 있다. 또한 일제 강점기 동안의 공식 문서를 보면 초승이라는 명칭만 썼지 코리아는 쓰지 않았다. 결국 우리 국호는 코리아였는데 일제가 코리아로 바꿨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러한 북한의 허무맹랑하고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하여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국호인 K.O.R. Republic of Korea를 북한이 추구하는 C.O.R.로 바꾸려는 시도는 친북 주사파 정권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 처사이다. 또 아리랑은 어떤 국인가? 과거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전 의원이 애국가를 우리나라 국가가 아니다. 아리랑이 우리 국가다 라고 주장한 것을 보면 북한과 국내 주사파 종북주의자들에게 있어 아리랑이 어떤 의미의 국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현재 김정은의 최측근인 현송월의 박남으로 연일 화제이다. KTX 임시특별대차에 취재 제한 그리고 천명이 경호라는 일은 바 파격적인 국빈급 대우. 강릉에서는 개장한 지 일주일도 안 된 특급 호텔 VIP 룸의 투숙을 위해 호텔 절반인 한동 전체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 끼 식사도 15만원짜리 한우 식사로 챙겨주었다는 말까지 나온다. 그녀가 누구인가? 그녀는 2015년 내 베이징 방문 때 김정은을 찬양하는 노래를 중국 측이 거부하자 원수님의 작품에 점 하나도 뺄 수 없다 며 공연을 취소하고 평양으로 돌아가 버린 여성이다. 이처럼 명백하게 우리의 주적인 북한의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김정은의 최측근인 현송월을 국민의 혈세를 낭비 해가며 왜 국빈급 대우를 하는 것인가. 국제적인 시각에서 보면 북한은 그동안 공포 정치를 펼쳐온 독재국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전 세계에서 조롱당하고 있는 독재국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두고 로이터통신조차 비웃고 나섰다. 19일 로이터통신은 평양올림픽인가? 라는 제목으로 남북한이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하는 것과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꾸리는 것을 두고 한국 내부의 서문, 문이라고 표현, 이 만만찮은 날선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고 보도하면서 한국이 평창올림픽을 정치적인 쇼, 폴리티컬 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문재인 주사파 독재 정권에서 이번 평창올림픽에 이처럼 국내 여론은 물론이고 전 세계인들에게조차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처럼 과도하게 무리수를 두며 친북한 행보를 보이는 파닥은 무엇인가. 이제 현명한 국민들은 진실을 알아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기만하는 이러한 망국적 행태를 당장 멈추길 강력히 경고한다. 2018년 1월 25일 자유대한호국단 대변인 태극전단 대인어김 대독.